자, 인천에서 펼쳐지는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이 되겠습니다. 전자랜드와 KT의 대결. 5라운드까지 오면서 전자랜드가 모두 승리를 챙겼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현재 27승 25패로 6위 랭크되어 있는 전자랜드가 되겠습니다. KT는 9승 43패로 전체 10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전자랜드 박찬희, 정병국, 강상재, 정표근 선수가 나서는 가운데 브라운도 출전하는데 최근 3경기에서 브라운 선수가 내리 10점대 득점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네, 상대의 견제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흥분을 좀 많이 하면서 파울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네.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물론 밀러 선수가 그 활약에 또 공백을 채워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브라운 선수가 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많잖아요. 전자랜드는 브라운 선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 선수가 조금 흥분을 자제를 시키고 지금 플레이오프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트로 들어서는 모습은 전과 다름없이 아주 밝고 유쾌해 보였던 브라운입니다. 지켜보죠. 부산 KT는 김영환, 양홍성, 맥크네스, 김민욱이 나섭니다. 허훈 선수 등장하는데 지금 신인상의 번호표 1번 뽑고 있습니다. 아, 팀 성적만 좋았으면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되는 건데요. 좀 팀 성적이 좀 아쉽죠. 네. 그렇지만 허훈 선수, 양홍성 선수 요즘 들어와서 부담 없이 게임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7 득점, 4.3 어시스트. 그러나 3월에 들어와서는 평균 15 득점, 6 어시스트로 기록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허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유도훈 감독 나섰고요. 개막 이후에 최대 위기다. 1승 6패까지 6라운드에서 밀리고 있어요. 지금 두 경기 남았거든요. 네. 네, 두 경기는 좀 이겨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만이. 지금 뭐 5위, 6위 어떻게 좀 KGC 경기도 봐야 되겠고 또 상대 또 2위, 3위가 결정이 안 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4위만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는 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조동현 감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연패를 달리고 있고 9승 43패. 오늘까지 이제 두 경기 남아있음을 생각하면 10승을 좀 채우려면 KT도 승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DB하고 SK 뭐 결과가 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KT가 화요일 날 DB하고 게임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경기인데 지금 뭐 3연패 중이지만 경기력은 괜찮아요. 4쿼터 접전 후에 지금 3연패 중인데 지금 5점 내에 지금 패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도 뭐 1, 2라운드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국내 선수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국내 선수들의 활약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조등현 감독. 그 팀 선수들 1쿼터 곧 시작합니다. 브라운 선수. 인사하고 다니고 아주 바쁘고요. 맥키네스 역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선수가 저 상대팀 감독한테 가서 네. 꼭 인사를 해요. 그렇죠. 맥키네스는 네. 올 시즌 KT에서 뛰었고 지난 두 시즌 DB에서 활약했는데 참 내년 시즌도 이 KBL에서 뛰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맥키네스였습니다. 자, 맥키네스 선수가 92점 조금 넘죠. 네. 네, 그러면서 93 이하인데 2m 이하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에는 맥키네스가 좀 혜택을 받지만 다음 시즌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김영환 일단 공격 들어갈 때 파울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스타팅 또 나서고 있는 김영환 선수 그리고 정병국 선수. 그래도 피지컬에서 좀 앞섰던 김영환이고요. 자, 연패 중인 두 팀 초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맥키네스 시원한 자리 나트 김영환이 김민욱에게 어느새 돌아와서 공 받고 있는 허훈 월스터 이후에 두 점 놓칩니다. 박찬희 선수 오늘 어시스트 3개 추가하는 통산 1400 어시스트 달성하게 됩니다. 자, 앞쪽으로 네 허훈 됐죠? 공을 뺏어냈습니다. 자, 김민우 공격권은 계속 유지하는 KT입니다. 정병국 선수가 나와서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정병 선수는 좀 외곽에 지금 그 차바이 선수라든가 또 슈터들이 좀 슛이 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정영선 선수도 네. 또 정병국 선수가 베스트로 나오면서 미들슛이라든가 외곽 슛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훈패 주고요. 양홍석
백키네스 1대1 돌파 시도 얼미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동작으로 슛을 시도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디펜스도 지금 전자랜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1쿼터 초반, 1쿼터 한 중반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부터는 좀 집중하면서 득점력이 확 줄거든요. 이제 전자랜드가 득점력이 안 될 때, 두 번, 세 번 공격해서 안 될 때는 약속된 플레이라든가 제일 좀 골을 연결시킬 수 있는 확률이 좋은 선수가 해야 되겠어요. 박찬호의 네. 슛! 박찬희 선수 1쿼터에 어제 같은 경기도 1쿼터에 뛰었는데 2-3쿼터에 지금 게임을 못 뛰었었거든요. 네. 김영은 빼주고 커팅 김민욱. 김민욱 최근에 좋아요. 네, 김민욱 선수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직전 경기 20득점 기록했던 김민욱 선수 오늘 첫 득점입니다. 현상태 박찬희에게 정효근 9점 멋집니다. 허훈 진행 방향 쪽으로 맥키네스 던져줬고 김영환입니다.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맥키네스 잡고 김민웅 라인 확인 3점 길었습니다. 자, 공격권 바뀌는군요. 전자랜드로 넘어갑니다. 두 번의 외곽슛 모두 놓치는 KT였습니다. 네, 지금 야홍석 선수가 리바운드 할 때 뒤에 있었지만 야홍석 선수는 지금 안 맞았다. 그래서 조동현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어요. 네. 이선 리바운드 다툼이었고요. 양홍석과 정동훈 선수의 볼 다툼이었습니다. 정효근 선수 손에 맞고 양원석 선수 손에 맞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누구 손에 맞았냐 이게 판독이 되는 거죠. 자, 공격권은 결국은 KT예요. 네, 들어갔네요. 네. 네, 정효근 선수 손에 맞고 마지막에 나간 거죠. 네, 양원석 선수가 저 손을 잘 뺐어요. 공격 이어집니다. KT 허훈 김영환 반대편 허훈 2점 놓칩니다. 맥키네스가 리바운드를 잡았고 돌면서 2점 골 밑에서 맥키네스 선수가 잘해주겠습니다. 게이트는 당점을 보여주는 맥키네스입니다. 이어서 브라운 인 앤 아웃 허훈 양홍석의 3점 철석! 네, 양홍석 선수 스텝을 오른발 왼발 잡고도 저렇게 정확한 슛을 던질 수 있네요. 7대2로 앞서나가는 KT입니다. 양홍석도 3월 들어와서는 평균 11점 8득점 8리바운드 해주면서 시즌 기록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요. 리바운드 김민웅 역시 김민웅 선수가 이제 신장이 있기 때문에 브라운 선수도 좀 부담을 받네요. 허훈 돌파 빼줍니다. 김영환 반대편 윙사이드에서 양홍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니다. 두 점으로 인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완전 오픈 찬스가 아니었거든요. 네. 자, 양홍석의 연속 득점으로 KT가 스코어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찬희 들어가지 않고 골을 다시 확보하는 전자랜드의 정경훈 스크린 바톤 정경훈 브라운 밀어붙입니다. 앞에 맥키네스 브라운 득점 가져갑니다. 네, 브라운 선수 이렇게 득점이 안 될 땐 브라운 선수가 해줘야 되겠죠. 맥키네스를 상대로 또 몸싸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파워면에서는 지금 맥키네스 선수가 조금 위에 있지만 높이는 좀 브라운 선수가 조금 위에요. 네. 김영환 쳤다 잡은 뒤에 맥키네스 쪽으로 샤클라 4초 터틴 양홍석 역시 오. 득점 가져갑니다. 야, 양홍석 선수 뭐 지금 뭐 연속해서 지금 득점을 하네요. 연속 7득점. 네. 1쿼터에만 움직임 좋고요. 여기서 반칙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 경기는 KT가 11대 4로 앞서 나가고 저희가 이제 순위 싸움을 타 팀하고도 연결시켜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SK는 이미 DB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아,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이 지금 한 점 차 종료 직전 아주 팽팽한 승부입니다. 삼성이 승리하게 되면 먼저 DB가 우승하게 되죠? 네. 정병국입니다. 2점 넣추기. 허훈 양홍석에게 볼 투입시킵니다. 김영환, 박찬희가 맡고 있습니다. 빼준다는 것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박찬희, 가는 돌파, 2점. 그러나 김민호 앞에 선수겠고 세컨 찬스, 당상자가 살립니다. 네, 전자랜드는 이렇게 성공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1쿼터 시간 5분 흐르고 있습니다. 김민욱 잡을 때 강상재 파울. 올 시즌 전자리는 전경기 소화하고 있는 강상재 선수고요. 박찬희가 들어갈 때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허훈 스크린 받았습니다. 미스매치에서 맥퀸스 빼주고 오픈 상승 들어가지 않습니다. 브라운 빼주고 박찬희, 정표근! 네! 그렇죠? 정표근 선수 아주 잘 들어갔죠? 박찬희 선수 패스 좋았고요. 3점 차로 좁혀나갑니다. 골밑 김영환. 양홍석, 4점 쏘는 장면이었는데 그 전에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공격권을 지금 놓치고마는데요. 슛도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네. 공격자 파울을 김민욱 선수가 있습니다. 김민욱 선수는 석점 들어가는 걸 보고 큰 한숨을 한 번 쉬었는데 아깝죠? 네. 연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정병국입니다. 멋지고 공을 다시 잡는 전자랜드의 강상재. 에키네스 가로채기. 공격 셋 수비들 가르치기 시도를 한번 정경국이 해봤고요. 맥퀸스 올라갑니다. 네, 도전 득점 끝까지 성공을 시키네요.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전자랜드 벤치입니다. 의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동현 감독은 지금 김영환 선수 통해서 심판진에게 어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13대 8로 KT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 DB가 결국 시즌 우승을 차지하는 소식도 오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삼성이 지금 KCC를 꺾으면서 네. 네, 원주 DB가 게임을 졌어도 지금 우승을 했죠. 최종 스코어 88대 83으로 삼성이 KCC를 꺾었고 원주 DB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오늘 경기 중에 전달이 됐습니다. SK가 2위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 KCC 공동 2위 지금 상황인데 네. 이게 또 향후에 6강 플레이오프에 큰 변수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SK하고 KCC의 화요일날 경기가 2위 결정전이네요. 네. 그것이 이제 IB스포츠 중계 방송으로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1위 팀은 확정이 됐고요. 지금 4위 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 3위 팀, 5, 6위 팀이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자, 전자랜드가 과연 어느 팀과 6강 플레이오프를 펼칠 것이냐라는 점인데 KCC에게는 2승 4패, SK에게는 3승 3패 성적이 눈에 일단 띄는군요. 근데 워낙에 SK가 지금 페이스가 좋아요. 네. 좋기 때문에 뭐 2위나 3위, 뭐 3위가 돼도 그렇겠지만 지금 모비스하고가 좀 괜찮죠. 아, 네. 네, 마지막 날 지금 현대 모비스하고 전자랜드가 게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뭐 모비스가 괜찮고 SK가 지금 페이스가 김선영 선수가 합류되면서 워낙에 SK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 최근 페이스를 네.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SK가 2위를 하면은 KCC하고 네. 또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또 유도훈 감독이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근데 지금 전자랜드는 누구를 선택한다 이런 게 지금 없어요. 팀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지금 일단 그 승리가 필요합니다. 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전자랜드 정표근 브라운 더블 팀 다시 공격을 거두 다 찍어 더냅니다.
네키네스 파울. 아, 일단 골밑 던져놓고선 들어가서 리바운드 잡는 거죠. 네쉬 선수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맥키네스를 빼는. 자, 맥키네스 선수가 파울이 두 개라 지금 더 세 개까지 하게 되면 오늘 게임을 또 많이 못 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수원을 좀 파울을 좀 지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파울은 파울입니다. 제이트윌도 성공시키는 브라운입니다. 자, 맥키네스를 또 가서 한번 다독여주는 조동현 감독인데요. 근데 맥키네스 선수가 착해요. 착해서 큰 네. 본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본인한테 자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헤이팅 허훈 박찬이 맡고 있습니다. 김영환 스크린 받고 양홍석 수비 대치로 노르패스 김비 득점으로 완벽한 어시스트 양홍석. 어시스트 슛 양홍석 선수 좋네요. 그리고 김민욱 선수 수비도 좋아지고 골 밑에서 득점도 잘하고 있어요. 브라운 도전. 그렇지만 지금 메시 선수가 수비가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운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서틴 양홍석 도전. 열심히 뛰는데요. 양홍석 선수 들어가면 2점이네. 네. 제가 앞서 신입원 번호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같은 1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훈 선수와 양홍석 선수가 아주 강력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환 패스미스 전자랜드에서 했습니다. 김영환이 백슛으로 맞추면 되어버립니다. 너무 소리 세죠? 브라운 황상재 실게 득점. 자, 근데 양홍석 선수가 좀 파울을 해서 좀 끊으려고 했었는데 파울이 안 불렸어요. 3점 차입니다. 많이 따라왔죠? 네. 자, 2분 20여 초 남아있는 현재 1쿼터 넷입니다. 넷이 올라가고 점점 넷은 6번째까지 돌파가 되면은 득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박찬이 스크린 요청했습니다. 백슛 어벌 넷이 피워주는 패스를 양홍석이 맞춰줍니다. 길었어요. 네. 잘 봤죠? 양홍석 선수 잘 뛰었고요. 길었습니다. 네, 조금 길었어요. 박찬희 선수를 일단 불러드리는군요. 밀러가 입장하고 있고요. 김낙현 선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위. 시즌 후반부에 김낙현 선수도 활약 시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교정. 강상재. 네, 어쨌든 뭐 강상재 선수가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수비하고 리바운드만 조금 더 해주면은 아주 강상재 선수는 지금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죠. 1분 38초 남아 있습니다. 1쿼터. 양홍석. 김영환. 버스터. 차바이를 밀어냅니다. 페이드웨이 좀 무리였습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휘슬이 먼저였고요. 아웃. 네, 폴이 밖으로 엔드라인 밖으로 나간 게 먼저고요. 네. 그래서 뭐 한 시간을 조정하고 있죠, 샤크락은. 김영환 선수가 포스트업 하다가 이제 페이드웨이 네. 시도를 했는데. 네. 지금 뭐 딜레이 안 맞았어요. 네. 지금 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오버타임 되겠네요. 공격 시간을 샤크락. 모두 쓴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지훈 선수를 KT가 투입을 시키는군요. 박철호 선수도 나왔습니다. 네. 1분 22초 남아 있습니다. 1쿼터. 버스패스. 차바위. 김낙현. 스크린 이용. 2점 들어갑니다. 김낙현 선수는 좀 탑 위치에서 스크린을 받아서 슛 쏘는 점프 슛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거든요. 한 점 차 팽팽 흐름으로 또 막혀 있습니다.
박지훈, 김민욱에게. 날씨 1대1. 밀러의 수비 뚫고 도장 득점. 네, 밀러 선수가 이제 신장이 조금 메시 선수보다 작기 때문에 로퍼스도 하네요. 차마위 돌파하면서 내주고요. 정효근 반칙을 쳐넣습니다. 네, 정효근 선수 패스를 잘 받아서 골프레이 아주 깔끔하게 해줍니다. 13점 차에서 추가 자유투 얻으면 성공시키면 동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정효근 선수가 자유투가 잘 들어가야 될 텐데요. 여기서 하이크 모션의 내쉬가 완전히 쏟았습니다. 네. 파울은 박철호 선수에게 줬군요. 아, 예, 들어갔어요. 21대 21. 난 정효근 선수 자유투 던질 때마다 좀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1쿼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효근 선수가 지금 자유투가 올 시즌 경기 리그 지금 53%네요. 저주해요. 아. 박지훈 윅사이드로 박철호입니다.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집회인데요. 1쿼터 정효근 쳤습니다. 자, 공격권이 박현우의 KT로. 정효근 선수가 저기에 런닝 스텝을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골 밑에서 스톱을 해서 페이크를 쓰고 올라가면 파울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시 선수가 그렇게 강하게 디펜스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파울입니다. 정효근에게 파울 얻어내는 박지훈. 시간은 2.2초. 약속된 지점으로 움직이면서 박지훈. 파울이 하나 남았죠? 팀 파울이 지금 전자랜드는 3개입니다. 네. 내시점으로 멀리 줬습니다. 이 공을 내시가 또 못 받았어요. 못 쳤네요. 0.3초밖에 남지 않은 1쿼터입니다. 저도 엄청 답답해하네요. 네. 차바이 선수가 멀리 한번 던져봤습니다. 1쿼터 마무리 됐습니다. 인천전자랜드와 부산 KT 대결 21대 21 동점으로 1쿼터에는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